1988년 9월 9일 김동현 이분이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근데 이 친구는 충을 세게 맞았어. 예? 충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 온 것 같아.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두 달 내로 뭐 초상집이나 아니면 그런 곳을 좀 갔다 와서 주당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살을 맞은 케이스거든. 36세 대운에서도 미리 때렸고 거기에 삼재에 때렸고 지금 한 서너 가지 안 좋은 기운들이 몰빵으로 그 친구를 때린 격이지 크게 다쳐 있을 거야. 그리고 운동 같은 걸 했으니까는 뭐 살아있는 거지 일반 나이 좀 드셨던 분들이면 그냥 바로 어떻게 보면 병풍 뒤도 향내 맡아야 되는 분이지. 너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난 그게 궁금해서. 살아있는 것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그나마 그 정도지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도 싫은 힘들어. 선수로는 운동은 거의 나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일반인 정상인처럼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자기 생활할 정도로는 돌아올 수 있겠지. 근데 그것도 무던히 노력해야 될 거고. 아 그래도 일어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아집이나 고집이나 또 이게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서 두 발로 걷기는 할 건데 운동은 정말 힘들지. 근데 이 친구는 그 회복하는 과정에도 어차피 살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. 주당살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무당으로서 얘기한다면 그 살 정도는 좀 풀었으면 좋겠어. 그래야 재활하고 이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살 좀 개인적으로는 좀 풀었으면 좋겠어.